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논리 게이트는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전자 소자, 그 전자 소자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. 0 또는 1의 이진정보를 사용하고 있고요. 논리 게이트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서 같이 암기를 해보죠. NOT의 표현은 삼각형에 동그라미 꼭지점이 붙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 이 부분이 주로 낫을 표현하는 핵심 표현이에요. O와는 A 플러스 B, A 플러스 B를 표현하는 거고요. 논리식은 낫은 A 위에 대시를 걷습니다. 또는 다른 표현으로 A 다시라고 표현합니다. 그 다음에 O와는 A 플러스 B고, 그림은 다 회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. 암기법은 이게 R자라고 상상한다. R자. OR. 그죠? 그 다음에 AND는 A 곱하기 B입니다. 요게 D자 모양이죠? AND D. OR. AND D. D 모양이고, XOR은 OR 모양의 OR 논리회로에다가 실선이 하나 더 있는 표현이죠. XOR. 그 다음에 논리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. 그 다음에 not OR. OR은 OR인데 전체가 not이죠. not. 그래서 OR에 not 기호가 붙었죠. 그 다음에 not AND의 전체가 not이죠. AND, D, AND의 낫 이런 기호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금방 암기가 되셨죠? 자, 이거에 대해서 진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낫은 무조건 입력값의 반대죠. 입력값의 반대, 그죠? 그 다음에 OR은 입력값이 모두 0일 때 0입니다. 뭐 이런 거는 암기가 좀 필요해요. 이 진리표 자체를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죠. 그래서 입력값이 모두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1이다. 그다음에 AND는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. 이거는 또는이잖아요, 또는. 이거는 그리고잖아요, 그리고. 그러니까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무조건 1이라는 거예요. OR은. AND는 A 그리고 B 둘 다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두가 1일 때만 1이죠. 그렇게 암기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XOR은 입력값이 모두 같으면 0이고 서로 다르면 1입니다. XOR은. 서로 다르면 1이죠. 그러니까 1 되는 것만 외우면 될것 같아요. 1 되는 것만. 어떤 때 1이고 어떤 때 0이다. 어떤 때 1이 된다. 이것만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Not OR은 입력값이 모두 0일 때 1이다. 입력값이 모두 0일 때 1이다. OR의 반대죠. OR의 반대죠. 그죠? OR의 반대. AND는 입력값이 모두 1일 때 0이네요. 즉, 서로 다르면 1이라는 거예요. 이게 뭐죠? AND의 반대죠. AND의 반대. AND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. 이해하셨죠? 자, 이렇게 돼 있는 그 논리 게이트를 실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. 이거 뭐죠? OR, 이거는요, AND, 이거는 NOT, 이거는 AND. 그죠? 네, 수고하셨습니다.